여보세요. 네, 이렇게 30.5기 친구들을 춤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제 30.5기 친구들 인터뷰를 한 명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순서로 선 거지? 자, 먼저 아까 기타 치던 친구예요. 자, 간단히 자기 소개와 자기가 30기에서 무엇이다, 나는 30기에 무엇이다 하는 걸 단어 하나로 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길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5기 기타 안재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30.5기에서 젊은 남자를 맡고 있어요. 나이들이 정말 많은 남자들인데. 그래요. 근데 저 친구도 군대 갔다 온 친구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죠? 23입니다. 근데 젊대요. 그래요. 제가 24살인데. 자,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한 번씩. 잘한다. 저는 이번에 30.5기 김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븐심표의 약간 귀요미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귀여운 증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 그 증거 없으면 그거 안 되는데. 아니면 가족분들께 여쭤볼게요. 바로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었어요. 아까 손 안 드시는 것도 다 봤어요. 맞아, 왜 손 안 들어. 준이네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 없나요? 증거 좀 귀엽지 않아요, 저? 더러워요. 네, 더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보드 이혜원입니다. 30기에서 무엇을 맡고 있죠? 저는 주당을 맡고 있어요. 맞아요. 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며, 분명 술을 먹고 동아리방에 와서 술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저는 4시쯤 일찍 갔는데 6시에 가더라고요. 진짜 잘 마셔요. 정말로 엄청. 네, 다음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5기의 보컬 최유진입니다. 무엇을 맡고 있죠? 저는 저승사자. 왜죠? 이유가 검은색 옷을 좋아해서 검은색 옷을 많이 입었는데 어떤 오빠가 저보고 저승사자 같다고. 그 어떤 오빠가 누구죠? 기억이 안 나요. 20살 친구를 저승사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음 친구 만나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30.5기 키보드 맡고 있는 구지현입니다. 맞습니다. 형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아, 저보다 형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30개 무엇을 맡고 계시죠? 저 최고령도 안 돼요. 노안이자 두목입니다. 두목이라고 해요. 네, 이제 마지막 친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5기의 키보드를 맡고 있는 권영은이라고 합니다. 30.5기에서 무엇을 맡고 계세요? 아까 김준이 오빠가 귀여움을 맡고 있던데 그게 사실 저거든요. 자신 있게 말하다 보면 증거를.
그냥 한 분이 더러움으로 이제 좌천되셨고 비 오면 증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맞아요! 네,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끌려 나왔어요 뭘 보여드릴까요? 무엇이 보고 싶으신.. 혹시 거예요. 비 오는 거 뭐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많잖아요 요즘 요미송 요들송 요들송이요? 요미송 아 오빠야 부를게요 한 소절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빨간불 빨간불